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좌로 파티클 골드 프레임을 가지고 포토 갤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다운을 받으시면 백그라운드 영상 3개, 골드 프레임 이미지 4개,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타일 파일 이렇게 해서 3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다운받으세요. 바탕화면에 다운받으시고, 요세 개를 압축을 풉니다.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면,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파티클 소스 세 개, 백그라운드 파티클입니다. 세 개, 그 다음에 골드 프레임 네 개, 하나, 둘, 세 개죠. 총 파일이. 그러면 실행을 하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파일을 오픈을 시킵니다.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 스타일 파일 있죠? 스타일 프로시저 프로듀서 P100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오픈을 시켜요. 이렇게 폴더를. 그러신 다음에 이미지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미지 안에 요거 요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꺼내시기 바랍니다. 요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 이미지도 쭉 드래그해서 놓으시고, 이것도 놓으시고, 잘 보시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것도 놓으시고, 네 개입니다. 요네 개를 밖으로 꺼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버릴 겁니다. 삭제를 하셔도 돼요.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삭제를 해버리시고, 골드 프레임 있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불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골드로 된 아까 그 버렸던 프레임 이미지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빈 공간에 대시고, 폴더 아무 공간에 대시고 쭉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4개가 클릭이 되면 그냥 마우스를 놓으시면 됩니다. 클릭이 돼 있죠? 그러면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아무거나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든 여기를 클릭하든 여기를 클릭하든. 예. 자, 이 상태에서 아무 이미지나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빈 공간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셨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와졌죠? 창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요 스타일 100, 이미지 확인해보고, 이미지가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여기 프로쇼 아이콘이 있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창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을 닫습니다. 그러면 OK 툴 클릭해 주세요. 왼쪽 마우스로. 자, 이렇게 창이 열리면 아마 미싱 파일이 뜰 겁니다. 네, 미싱 파일 떠서 이렇게 깜빡거립니다. 그러면 1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2번 슬라이드를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옵션 창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6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휴지통을 눌러서 여기 9번까지 4개를 다 지워주세요. 네, 깜빡거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슬라이드를 오픈시켜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있는 이미지부터 9번부터 12번까지 다 지워주세요. 4개. 하나.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휴지통을 클릭하시면 지워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요, 오케이. 이 깜빡거리는 게 귀찮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먼저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 밑에 있는 파일들은 필요가 없는 파일들입니다. 지워내야 돼요. 지워서 없애버려야 될 파일들이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4개 13번부터 휘통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워졌으면 여기도 오케이. 그다음에 5번. 여기 있는 파일을 전부 다쓸 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도 하트. 여기 하트 있는 이미지부터 해서 휴지통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지워버리세요. 오케이. 다음에 6번 슬라이드 오픈시켜서 여기도 하트 이미지부터 클릭한 다음에 휴지통 왼쪽 마우스 클릭. 계속 같은 방법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눌러주시고 7번 여기도 하트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깜빡거리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8번 창 띄우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트 이미지 클릭한 다음에 휴지통 왼쪽 마우스 클릭 오케이 이게 다쓸게 아니고요 다쓸 거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미싱 파일이 있어서. 자, 9번. 하트 이미지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에서 삭제해 주시고요. 예, 지우실 때 조심히 잘 지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안 지워지게. 네, 오케이 눌러주시고. 10번. 여기도 하트부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휴지통 클릭해 주세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11번. 여기도 하트부터 이 하트는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으면 지우시고요. 그냥 두시고 싶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서 12번부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할게요. 쭉 드래그를 하셔서 마우스를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요 스크롤바 있죠? 밑에 스크롤바를 제일 뒤로 하신 다음에 요빈 공간에 대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합니다. 네, 여기 수정된 것까지 12번부터 12번까지 해서 마우스를 놓으시고 아무 공간이나 여기 대시도 되고 여기 대시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옵션 창이 뜨면 슬라이드 옵션 창이죠. 쭉 내려오셔서 여기 커트
잘라내는 거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깜빡거리지가 않죠. 미싱 파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 2번 슬라이드를 오픈을 시킵니다. 창을 띄우시고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3번, 3번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문구예요. 텍스트 문구고, 밑에 있던 비디오를 지웠기 때문에 요 밑에를 파티클 영상, 동영상 소스가 여기 세개 있죠?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여기 세개 중에 여러분들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1번 요거 백그라운드 빨간 걸로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개다 해서 넣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드마다 파티클 소스를 다른 걸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마음에 드신 걸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케일링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옵션 창들이 떠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메인 패널 스크린에 딱 맞아졌죠? 그러신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넘어와요. 여기를 선명도를 50을 줍니다. 두 번째 5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을 줍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죠? 강제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드 프레임을 40,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마이너스 20을 줍니다. 그러면 훨씬 선명하게 됐습니다. 요 음악을 좀, 음악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파티클 소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1번, 2번 슬라이드 됐습니다. 3번 슬라이드를 오픈하세요.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옵션 창을 띄우신 다음에, 이미지를, 지금 여기 보시면,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적당하게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겠죠. 사진이. 그러면 이 이미지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와 같이 40, 마이너스 20. 그리고 여기도 40, 마이너스 20. 사진은 30, 두 번째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입니다. 천천히 잘 보고 하세요. 요거 설정하는 거하고, 골드 프레임 설정하는 거하고, 여기 사진 이미지 설정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네, 천천히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넣었으면 여기는 그대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그러면 방금 요 3번에 넣었던 사진이 요 4번에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결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는 놔두시고, 이미지 6번에 있는 요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있는 이미지 30, 여기도 30 마이너스 10, 여기도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이렇게 수정을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골드 프레임도 40, 마이너스 20입니다. 전부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선명도가 높아지고 화질도 더 좋아 보이죠. 네, 됐습니다. 4번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4번에 넘어오면 여기도 3번에 넣었던 이미지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2번에 있는 이미지는 드시고 여기 6번 아까 곁에 했던 거구나. 5번입니다. 5번. 아, 죄송합니다. 헷갈려가지고 6번에 있는 이미지는 그냥 그대로 드시고 요것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골드 프레임 40-20 그리고 요 사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10입니다. 네, 이거는 그대로 같이 연결된 거니까 여기서 이미지가 넘어와서 5번으로 넘어오면서 앞으로 줌인이 되는 거죠. 같은 이미지니까 여기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골드 프레임부터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4번은 지나가는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5번부터 40-20 요거 하나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7번 이미지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이미지 사진이 이렇게 좀 잘리면 우측에 있는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약간 인물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런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사진을 선명도를 설정합니다. 30-10 이런 식으로 두 번째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10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또 다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5번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20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사진을 이거는 왼쪽으로 가 있는 인물이 왼쪽으로 가 있는 인물을 사진으로 해서 설정을 또 다시 합니다. 두 번째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10. 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덟 번째로 넘어오세요. 자, 여덟 번째도 다섯 번째 설정이 해줘야 되겠죠. 프레임을 네, 40.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잘 보시고 요 수치 주는 것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도 두 번째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1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이미지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넣어보시고 이미지에서 인물이 이렇게 잘리면 다른 이미지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안 잘리는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슬라이드 오픈을 시키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번에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선명도를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20.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이렇게 넣어보시고 이 정도 뭐 잘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10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열 번째입니다.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3번에 놔주시고 4번에 수치를 40, -20입니다. 바꿔주시고
요 사진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꿔주셔도 되고, 바꿔주신 다음에 이 수치를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됐고요. 11번째, 마지막. 여기도 아까와 같이 40, 마이너스 20 해주시고, 사진도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 30,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해주시고, 이미지 교체. 이걸 해도 될것 같은데, 전체 나오는 이미지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잘 됐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슬슬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에까지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됐죠? 그러면 요 아홉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쭉 드래그를 해서 왼쪽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놓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아무 곳이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다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피. 지금 시간대가 1분 30초니까 그래서 요 뒤에다가 12번 슬라이드에다가 패스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거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지만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이미지는 너무 밝기가 밝아요. 그러실 때는 여기 네 번째 마우스로 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서 어둡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좀 복잡한데 그러면 그냥 다른 사진으로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사진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오픈 시켜서 사진만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12번은 그대로 두시고 6번만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6번을 또 그대로 두라 그랬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4번에 있는 이미지는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요 6번에 있는 이미지. 여기서 이미지가 넘어와가지고 줌인이 되는 걸 확인했죠. 아까도. 그래서 그냥 할게요. 요 이미지가 좀 잘리긴 했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슬라이드 오픈 시키셔서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되겠죠. 이미지가 반대쪽으로 가 있으니까 다른 이미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해도 될것 같네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16번 슬라이드 잘리네요. 요 이미지 넣으면 될것 같아요. 17번 슬라이드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이미지가 이쪽에 와 있는 게 좋겠죠? 오른쪽으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18번은 왼쪽으로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이미지가 이쪽으로 와 있는 게 좋겠죠? 반대쪽으로. 이거 괜찮을 것 같네. 네, 이걸로 하는데 이건 좀 사진이 너무 밝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2분 20초, 2분 30초 됩니다. 그래서 요 트랜지션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아까 백그라운드 영상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 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면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세 번째 카피를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또 다른 창이 열리면 여기 제일 위에 거. 네. 카피 투올 슬라이드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 파티클 소스가 전체 슬라이드에 인포트가 됩니다. 들어가자요. 복사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영상들이 다 들어가졌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제일 아래로 끌어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 1번에 있는 거는 1번에 있는 영상은 0.1초입니다. 그렇게 금방 넘어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삭제하려면 삭제하시고 그냥 두시려면 두시면 됩니다. 0.1초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4번 슬라이드를 오픈시키시고 영상을 밑으로 또 내려주시면 되겠죠.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 화살표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쭉 내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을 클릭해서 쭉 드래그로 해서 여기 보라색 선, 마지막에 있는 보라색 선인데 밑에다가 놔주시면 이게 제일 밑으로 들어가지죠. 이렇게 해서 내리시면 영상은 완성이 됐습니다. 요 이미지 골라놓는 게좀 신경이 쓰이고 또이 선명도를 설정하는 게좀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만드는 김에 영상도 선명하고 화질도 좋고 하는 게 좋겠죠. 그냥 대충 만드는 것보다. 아니면 아까 그 프로젝트 파일 그대로 해서 그 상태로 해서 나는 골드보다 처음에 했던 게 나은데, 그러면 그대로 해서 밑에 미싱 파일 뜬 것만 삭제를 해버리시고 사진만 교체해 주셔서 그냥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아요. 똑같은 영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모양이나 프레임을 좀 바꿔서 해놓으면 남들하고 틀린 영상이 되고 좀 보기가 좋죠. 수고한 만큼의 영상은 그만큼 이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영상들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같은 뭐 영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파티클하고 골드 프레임이 들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영상들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티클 여기 있는 트랜지션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시면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꼭 이걸로 안 쓰셔도 돼요. 더 이쁜 게 있으면 이쁜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트랜지션 파일이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저는 여기 하나짜리 이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랜지션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하나만 됐네요. 그래서 한번 넣었던 트랜지션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들어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패드아웃을 꼭 넣어주셔야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로 트랜지션을 이걸로만 바꿔봤습니다. 이 트랜지션도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자료방이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스피커나 아니면 밑에 여기 사운드 트랙 있죠? 예,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뜹니다. 그러면 여기 사운드 트랙에서 플러스 ADD를 누르셔서 사운드 파일 찾아오면 되겠죠? 아무 음악이나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넣는 겁니다. 음악 소리가 좀클 수도 있으니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악까지 다 넣었어요. 이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하는 데 부분에서 좀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잘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강좌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성된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